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언제는 경기 침체에 급락을 하더니 이제는 다시 침체 우려를 떨쳐내고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타격을 입었던 종목들은 오름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다시 또 내림세를 보이는 그런 시소타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 쉬어가는 동안 또 간밤에 중요한 지표들 대거 쏟아졌는데요.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마감 상황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가량 오르면서 4만 선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34%, S&P 500 지수도 1.61%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표 호조 덕분에 뉴욕 증시 침체 우려를 떨쳐냈고요. 계속해서 안도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휴장하는 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라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밤사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더 나왔습니다. 7월 소매 판매 1% 증가했습니다. 다우조스 예상치가 0.3% 증가였는데 훨씬 더 큰 폭의 강세를 보였죠. 이로 인해서 침체 우려 완전히 좀 떨쳐내는 모습들 나왔고요. 또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7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하향되는 모습들 나타나다 보니까 아 고용도 아직까진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에 침체 우려 더욱더 낮추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대체로 오르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르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빨강이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침체 우려를 떨쳐내자 그동안 좀 타격을 입었었던 재량 소비재 섹터가 3%의 섹터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M7도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1%대,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4%의 상승률을 보였고 반도체주 전반의 훈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0.7% 강세, 메타가 2%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4.4%, 테슬라가 밤사이에 6% 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린 종목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통신업종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었던 부동산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침체 우려에 그리고 필수 소비 섹터가 잘 나갔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가 6%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기타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하방 압력 받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엔비디아 밤사이에 4%가량 올랐습니다. 침체 우려를 떨쳐내자 AI 테마의 강세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침체기가 도래하면 AI에 대한 투자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상세가 되면서 반도체주의 달리기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4.4% 강세였습니다. 약한 가이던스에 따랐던 주가 충격을 좀 극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소매 판매, 강한 소매 판매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이는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테슬라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골디락스 연착륙 가능성이 좀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 외에도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주 전반의 훈풍이 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내렸을까요? 침체 우려에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또 주가가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 그리고 유틸리티주는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이슈 한 가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엠폭스에 대한 세계 비상선언이 있기도 하지만요. 미국 안에서는 미 정부가 메디케어 중심으로 약값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협상 대상 처방약 10종을 공개했는데요. 이 10종에 대해서는 최소 38% 그리고 최대 79%의 가격 할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처방약 60종, 60종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든 행정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비싸게 팔면 사실 좋을 제약 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죠. 가격이나 강요하는 조치는 위헌이다 라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일단 헬스케어주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오름세로 마무리하는 종목들이 곳곳에 눈에 보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시장 혼풍에 올라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엠폭스 관련해서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6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수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주가에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약값 협상 이슈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날 특별한 이슈로 오르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월마트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장에 굉장히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한 종목이 바로 이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6.58% 강세를 보였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이날 6.8%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게다가 인력 7% 감원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지난번에 사인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지금 기업들이 매출은 좀 부진해도 순익이 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말인 즉슨 비용 절감에 성공한 기업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 안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이키인데요. 밤 사이에는 5%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빌 에크먼이 이끌고 있는 퍼싱 스퀘어가 나이키의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 퍼싱 스퀘어는 지난 2018년에도요. 나이키 매수를 통해서 1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퍼싱 스퀘어의 매직이 통할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튀어오르는 것을 2년물, 10년물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강했던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한 뒤에 국채금리가 오름세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들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감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죠. 10년물이 3.924%를 2년물이 4.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침체 우려를 떨치자 당연히 WTI 상승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금값은 강달러가 조금 부각이 되자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1% 강세로 목요일장 마무리 짓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잇따라 나오는 경제 지표 호조에 뉴욕 증시가 안도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미국의 소비 탄탄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오늘 나스닥이 2.3% 오르고 다우지수와 S&P 500도 1% 오르는 등 5천 트레이더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한동안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됐었죠. 하지만 오늘 소매 판매와 같이 잇따른 경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늘어난 7,0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과에서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이를 크게 웃던 서프라이즈입니다. 전월 증가율은 보합에서 마이너스 0.2%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증가율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은 가팔랐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하면 0.4% 증가했고요. 이 역시 전망치 0.1%를 웃돌았습니다. 6월 말 딜러망 해킹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자동차와 부품이 3.6% 늘었고요.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매장도 1.6% 늘어나는 등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커머스 매출도 0.2% 오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데이와 월마트 타겟의 프로모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월마트의 실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월마트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은 동일 매장 기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의 3.4%를 웃돈 수치이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월마트는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4.7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약 3분의 2에 달합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날 소매 판매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매 판매가 강해지면서 미국 경기는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후랜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노랜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노랜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고용시장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7월 실업률이 4.3%로 나왔던 건 좀 과장된 수치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186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7천 건이 또 줄었습니다. 7월에 한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긴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텍사스 등 미국 남부에 강타한 허리케인 베일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 해고율을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8월 실업률도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소비도 탄탄하고 또 고용도 탄탄하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우리가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도 단행해야 하고 50bp씩 D컷도 해야 한다고 월가의 압박이 강했었죠. 이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가도 2% 목표치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데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연될 리스크가 남아있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폭을 이제 25bp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헤드 오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9월 금리가 25bp 떨어질 가능성은 7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 떨어질 가능성은 61.3%입니다. 12월 75bp 이상 내려갈 확률도 44.8% 정도입니다. 대체로 25bp씩 점진적 인하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과 전쟁은 사실상 끝물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이제 물가가 아니라 고용지표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9월 초에는 8월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연준의 FOMC가 있기 전 마지막 보고서죠. 만약 8월 실업률이 지난 7월보다 올라가고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B컷 가능성도 다시 커질 수 있지만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거나 4.3%를 유지한다면 예상대로 25bp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고용 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월 초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도 마켓 시그널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